그늘에다가 놔주시고. 네. 뭘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 이거요. 행잉 플랜트 만들어 보려고요. 아이스 커피컵 버려지는 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할 거랍니다. 난 저런 일회용 컵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네. 그럼 너무 아까워요. 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네. 좋은 식물들은 재활용하셨네. 이렇게 싱거니엄이 있고요. 이렇게 아이비가 있고, 콩고가 있고. 수경으로 행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뿌리에 흙이 있으면 뿌리가 썩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경이 잘 씻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씻어주셨네요. 컵에 물을 한 3분의 2 정도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꼭 3분의 2는 아니래도 뿌리만 잠기면 되거든요. 요 막근을 이렇게 8가닥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한 70, 80 정도로 자르니까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가닥을 자른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두 가닥씩 이렇게 5cm 간격으로 한번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줬죠? 그다음에 또 옆에 아이랑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으로 묶어주세요. 한 두 번 정도 하면 된답니다. 뒤집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을 한번 마무리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너무 쉬운데 저 방법까지 하시려면 또 얼마나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와. 이렇게 행잉 플랜트가 완성이 된답니다. 여기가 빨래 건조대라 가지고 빨래를 널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는 문발을 걸어 놓았는데 문발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빨래도 가려지고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회용 컵을 사용하니까 또 가볍기도 해서 저게 걸어 놔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꽃이 한 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혼자 식물 가꾸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아는 지식을 또 조금이나마 나누어서 서로 보탬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 예쁜 식물들이 저랑 함께 오래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